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대한 진보를 후퇴시켰다면서 미국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never allow the country to walk away from the dream upon which it was founded. That opportunity is for everyone, not just a few.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며 또 옳은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